그거 냄새잖아요. 나도 궁금하던데 네. 방송 보니까 네. 왜 그 침대가 문간방에 있는지. 아,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내가 네? 나갈 수가 없네. 어, 돌아와서 좀 가서 갖고 와봐요. 내가 더 잘까지 안 그러면. 아니 제가 더 잘까지요. 재방송 하죠? 뉴스는 재방송을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왜 침대가 이 방에 있는지 알아? 왜 침대가 이 방에 있는지 알아? 어, 웬일이에요? 오, 야, 멋있다. 한정된 슈퍼맨 같아요, 슈퍼맨. 어, 슈퍼맨 닮았어요, 진짜. 네, 슈퍼맨. 진짜. 누구, 누구? 아, 슈퍼맨, 슈퍼맨. 신문사에서 일하는 슈퍼맨. 가시 아, 기다리셨다. 이제 진짜 같이 사시는 분처럼. 아우, 늦었네. 아유, 늦었어요. 어. 배고파. 아침 몇 시에 먹기 이렇게 배가 고픈데. 아침에 강의 가느라고 일찍 먹었죠. 일찍 아침 몇 시에 나갔는데? 집에서는 9시 좀 넘어서 나갔죠. 식장한데 잡수셔. 뭐 맛있는 거 해놓으신 거 있어요? 맛있는 게 어디서 내가 더워 죽겠는데 내. 아, 그래도 좀 먹을 거로 맛있는 거 좀 해놓으셔야지. 맛있는 거 뭐 여기 저 고기 재놓은 거나 줄까? 고기 무슨 고기요? 또 엉덩이 들다. 엠드몬 돼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워. 갈비 좀 해놨는데. 갈비? 그건 안 먹지. 갈비 조금만 줘봐요 한번. 조금만 먹어볼게. 네, 갈비 좀 먹어보죠 뭐. 자네 뭐 고기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주려고 했지. 맛있는 건 숨겨놓고 혼자 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니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이게 별로 맛이 없다고. 맛있기만 한데 물. 괜찮아? 맛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네한테 그 저 음식에 대해서는 그 저걸 가지고 있나 봐. 있는 것도 안 주려고. 아니 아까는 안 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안을 주려고 숨겨놓은 거.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려면 백년손인데 안 주겠나 그건. 아니 백년손님이니까 안 주지. 안을 주지. 김치부터 줘야지. 점심을 겨울에 가서 이제 김치를 점심 때 먹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먹더니 맛있대, 오이소배기가. 어. 씹으면서 한마디 했지.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치? 야, 정말 잘한다, 내가 만든 거지. 고기는 그렇듯 터네. 아유, 이런 거 잘한다니까요. 또 한 번 내가 해줘야 되겠네. 이제 오이소배기는 제가 담그긴 했어요, 집에서도. 배웠어, 이제 완전히? 아, 이제 뭐 자신있게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아유, 이제 내가 쓸모가 없어졌네. 아, 또 다른 데 먹을 일 있겠죠? 아, 진짜. 이제 담궈달라 그러지 마라. 담궈달라 그러지 마라. 안 돼. 근데, 거기 갈려 걱정이다. 어디 가나? 모던담. 장일 왜 가요? 이 더운데?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오늘 뭐, 장일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먹을 거 없어, 냉장고에? 쓸 수 없네. 센트가 없어. 왜요? 저기 사고 저기 생새우 좀 사가지고 전정 부치려고. 아, 새삼스레 뭐 전은 부쳐 먹고 저기를 왜 굽냐고요. 은희 힘들어 먹지. 오늘 제사잖아. 에? 제사 아니야? 에? 제사 아니야? 누구 제사야? 못 살아 내가. 왜? 남의 아들은 남의 아들이네. 왜? 아니 장인 제사지 오늘이. 아, 장인 제사요? 어. 이 얘기는 우리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니? 아이 참 놀랬다. 장인사 기획한 사람이 어딨어요? 장인사 기획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장인 제사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는 네. 장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생신 네. 뭐 이런 기념일들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전주쯤에 다음 주에 뭐 있으니까 그날은 비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정말 아내 생일도 아직 몰라요? 아내 생일만 알아요. 아내 생일은 알려 아는 게 아니라 연초예요. 연초라서 그거는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혼 기념일에 결혼 기념일에.
경영기론이는 알기는 알지만. 아니, 더듬으시는 거 보니까 경영기론이는 이런 거 보니까 모르는. 부모 행사는 다 아는데 알기는 알지만 특별히 뭐 이렇게 뭐 행사를 한다든가. 아, 목소리가 왜 그래요? 당연히 당황하시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경영기론일. 몰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전 요새 사람들 뭐 프로포즈 뭐 했냐 이런 거에 또 듣고 저는 사실 놀래요. 못 받았어요, 프로포즈도? 아니, 못 받았어요. 저는 나중에 나이 먹고 오랫동안 사귀었으니까 한때 그러더라고요. 너도 갈 데 없고 나도 갈 데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결혼해 볼래. 근데 이제는 그게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다 했어요. 아, 진짜. 와.